BKI510 신제품 외관 설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쪽 우측에 전체 제어를 하는 제어 판넬이 있고요. 이쪽 오른쪽에는 광학 비전과 외장 카메라, 외장 카메라를 하나의 모니터로 보여줄 수 있는 모니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부품을 실장할 때 광학 비전을 보면서 미세 조정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광학 비전 카메라, 그리고 이쪽에는 부품이 붙을 때, 부품이 실장될 때 부품이 내려앉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외장 카메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옵티컬 라이트라고 되어 있는 것은 업, 다운, 이 광학 비전의 위쪽과 아래쪽에 LED의 밝기를 조정을 해서 광학 비전의 시인성을 좋게 해주는 그 램프 광량 조절 장치입니다. 밑에 부분은 이제 외장 센서를 장착을 해서 우리가 그래프 분석이라든지 그런 그 외장 센서의 위치에 따른 온도 그래프를 분석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상부 히터가 되어 있고요. 상부 히터에 여기 흡입 노즐, 여기 석션 노즐이 있습니다. 이 노즐은 센서의 역할하고 부품을 흡입하는 역할 두 가지가 되어 있고요. 이것도 여러 가지 종류를 제공합니다. 분해 조립은 이렇게 돌려서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상부 노즐. 상부 노즐은 10가지가 기본적으로 제공이 되는데, 이렇게 자석식으로 해서 딸깍 해서 이렇게 좌우로 이렇게 돌릴 수도 있고, 360도 돌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부 노즐은 자동으로 모터에 의해서 자동으로 내려갔다가 오고, 이 조이스틱에 의해서 자동으로 고속과 저속, 그리고 자동으로 이렇게 해서 수동 작업도 이렇게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하부 노즐도 이렇게 장착을 하고요. 하부 노즐은 우측면에 노브를 돌려서 요거를 돌리면, 예, 요거를 PCB를 받쳐주는 역할을 하고요. 위아래는 열의 가열에 의한 열풍에 의한 가열을 하고, 그리고 이렇게 적외선 히터가 초대형 적외선 히터 열판인데요. 이거 500mm 정도의 열판을 공급을 적외선으로 히팅을 해주고요. 그리고 앞면에 보시면 적외선 튜브의 6개의 튜브를 원하는 위치를 끄고 킬 수 있게끔 하고요. 모두 끄면 모두 꺼지고 필요한 부분만 이렇게 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필요할 때는 이거 전부 끄고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거치되고요. 좌우로 움직일 수 있고, 고정을 하면 이제 움직이지 않고, 이쪽 중앙을 움직이면 이렇게 같이 움직이고, 그리고 이 미세 조정을 통해서 나중에 보여드리겠지만 광학 비전을 조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쪽에 옵티컬 광학 비전의 수동 조작을 할 때, 대부분 다 자동으로 동작이 됩니다만 수동으로 동작을 할 때 사용을 하는 조이스틱이 있고요. 그리고 우측면에는 탑 히터, 상부 히터를 고속으로 내리거나 올리거나 또는 저속으로 내리거나 올리거나, 이거 수동 작업을 해야 될 때 사용이 되고요. 자동으로 작업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 특별히 뭐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버튼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광학 비전의 그 줌 인아웃, 이거를 확대 축소를 해주는 거고요. 라이트 버튼은 이 측면에 조명 LED 조명이 있어가지고 이 카메라에
밝기 광량을 공급을 함으로 인해서 카메라의 시인성을 더 좋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레이저 포인터는 이쪽에서 이렇게 나오게 있기 때문에, 측면에서 나오게 있기 때문에, 요거는 두께에 따라서 약간씩의 위치가 변화가 측면에서 대각선으로 쏴주기 때문에, 그 PCB 작업 대상 부품의 정중앙을 위치를 하긴 하는데, PCB의 두께나 칩의 두께에 따라서 위치가 약간씩 틀어지게 됩니다. 그거는 이제 그 작업 위치 확인이라는 광학 비전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켜고 그 LED 주변으로 작업 대상 부품이 중앙에 올수 있도록만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배큐음 버튼은 여기 여기 이제 석션을 자동으로 이 석션이 작동이 됩니다만, 수동으로, 수동으로도 할수 있게끔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쿨링은, PCB가 굉장히 두껍거나 그럴 때는, 추가로 더 쿨링을 해줘야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 이쪽으로, 초대형 팬, 크로스 플로우 팬이 두 개가 장착이 되어 있어서, 강한 풍량으로 PCB를 시켜줍니다. 수동으로 작동이 되는 건데, 다 자동으로 프로그램에 의해서 작동이 되기 때문에, 추가로 더 해줘야 될 경우에는 이렇게 켜서 해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측에 여기에 USB 포트가 있는데요. 여기에 USB 메모리를 꽂고, USB 메모리를 예를 들어서 꽂고, 여기 그 모든 화면에서 이제 별표 버튼을 누르면 그 캡처를 하는 버튼입니다. 그래서 모든 화면에서 이제 캡처 파일 명을 이렇게 입력을 해서 하면 이제 USB 메모리에 그린 파일로 이렇게 모든 화면이 저장이 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저희가 무선 마우스를 제공을 하는데, 이 무선 마우스를 끼워놓고 직접적으로 여기 이 부분을 직접적으로 이렇게 터치를 하지 않고 마우스로 이렇게 움직여서 이런 식으로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우스 포인트는 여기 십자가 위치에 온도와 시간을 이렇게 자동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줘서 마우스로 온도 그래프에 대해서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우측면에 보시면 전원 스위치가 있고요. 그리고 광학 비전의 우측과 좌측에 이렇게 특이한 게 이렇게 붙어 있는데요. 우측에 있는 거는 부품을 사이즈를 측정을 해서 이렇게 사용을 하거나, 아니면은 정중앙에 놓고 사용을 할수 있게끔 두 개의 옵션으로 되어 있고, 여기는 이제 실리콘 패드로 되어 있어서 ESD가 되는, 정전기 방지가 되는 실리콘 패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놓을 수도 있고, 정확하게 이렇게 줄자로 이렇게 해서 수치를 확인할 수도 있고, 그런 기능이 있고요. 그리고 이쪽 옆에는 솔더 크림이나 솔더 페이스트를 이렇게 쭉 뿌려주고, 이그 부품의 솔더볼의 BGA 칩의 솔더볼의 두께에 따라서 요 서스판이 이 판의 두께가 바뀌고요. 그래서 그 두께, 그 칩에 해당하는 두께만큼 여기에 솔더 크림이나 플럭스를 뿌려서 이렇게 해준 다음에, 그 평탄도를 유지를 해서 여기에 이제 칩이 자동으로 이렇게 플럭스를 붓으로 바르지 않고도, PCB에 붓으로 바르지 않고도 직접 자동으로 이렇게 터치를 해서 할수 있게끔 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치대 부분에서 이런 그 클램프, PCB 클램프를 3개를, 6개를 총 제공을 하고요. 이런 PCB들 중에서 그 이런 부품들이 있는 경우는 요거를 클램프를 이용을 해서 이형 부품이 있는 경우에는 이제 걸어주고, 이쪽이 평평하다 그러면은 요 레일 이 안쪽에 그대로 여기다 이렇게 끼워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이제 PCB가, 초대형 PCB가 들어갈 때 이 서포트 바를 두 개를 제공을 하는데요. 이거는 예를 들어서 PCB가 이런 식으로 거치가 될 때, 이런 식으로 거치가 될 때 이 중앙에 위치하고 이 공간이 너무 넓기 때문에 중간에 하나를 좀 받쳐주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제공을 하고요. 그럼 그 이 PCB를 한번 이제 좀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PCB를 볼 때 먼저 PCB가 좀 받쳐줄 수 있도록 이렇게 두 개나 세 개 PCB를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PCB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저 설정을 해놨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걸어주시고요. 레이저 포인터를 켜서 위치를 확인을 하고, 지금 이 위치가 정중앙 위치이기 때문에 방법이 요 가운데 노브를 풀러서, 이걸 풀러서 이렇게 가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이거 두 개를 같이 풀러서 이렇게 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노브를 이렇게 돌려서 이제 위치를 좀 대충 이 부품을 떼어낼 부품을 대충 이렇게 잡아주고요. 그리고 이렇게 거치를 하게 되면 작업에 대한 제품 그 위치에서 작업에 대한 제품 설명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